이번 시간에 비유동자산의 마지막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기타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아닌 자산을 말합니다. 그게 나머지죠, 나머지. 첫 번째, 장기 외상 매출금과 장기 받으러움이 있습니다. 이두 개를 합쳐서 장기 매출 채권이라 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두 번째, 나머지 보겠습니다. 임차 보증금. 이두 개는 좀잘 나옵니다. 부동과 수표. 예. 자, 임차 보증금은 당사가 임차인이어야 됩니다. 이게 빌려 쓰는 사람이어야 돼요. 빌려 쓰는 사람이 이제 빌려 쓰는 게뭐 건물, 뭐 복사기. 요즘에 렌탈의 시대니까 많이 빌려 쓰잖아요. 뭐 기계도 빌려 쓰고. 이런 거 혹시 빌려 쓰면서 보증금을 달라고 그래서 보증금을 지급했다. 보증금의 사용료 이렇게 주기로 했다라고 그런다면 그 보증금, 임차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므로 채권에 해당이 돼요. 이 반대되는 계정이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부동과 수표는요, 당사가 어음하고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부도가 됐을 때, 그럴 때 씁니다. 시험에는 주로 어음이 많이 나오고요. 어음이 부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부도가 됐다는 말이 나오면 부동과 수표를 처리하시면 돼요. 어음이 부도가 되어 대손 처리하기로 했다 이러면 이제 대손 처리해야 되니까 대손 충당금 또는 대손 상각비 또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지만 어음이 부도만 됐다라고 그런다면 부도원과 수표를 처리해야 됩니다. 부도가 된 거는요 아직 대손이 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손은 이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이라고 그래요. 부도는 그 해당되는 어음 대금을 지급을 하지 못하면 이제 부도라고 그러는 거고 자금이 잠시 없어가지고 부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도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대손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도가 됐다 그러면 부도원가 수표를 쓰시면 돼요. 예제 보시죠. 당사가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소금을 만기일에 거래은행에 제시한 바 부도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나오면 제품 팔고 받은 거 받으러 빼버리고 부도원가 수표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다음 나머지 기타 비동자산 계속 보면 장기 미수금 있습니다. 반대되는 말이 뭐 장기 미지급금이죠. 그 다음에 전세권, 장기 선급금, 장기 선급비용, 전신제나 가입권, 이런 게 있어.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